군사 조직은 필연적으로 각종 문제를 몰고 다니기 마련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방산비리인데요. 내부가 무너진 군대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방산비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한 자세를 고수하려 노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방산비리 사건이 터져나오기도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과거 군용 USB 하나에 90만 원이나 투자했던 사건은 지금까지도 회자될 정도로 큰 논란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잘못된 정보가 있습니다. 사실 90만 원이라는 가격은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건데요. 그러나 지나치게 논란이 된 나머지 아직도 이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왜 우리 군에서 USB 하나에 90만 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건 2011년 국정감사에서였습니다. 당시 문제가 제기된 군용 USB의 용량은 4GB였는데요. 같은 용량의 민간 USB 가격이 고작 1, 2만 원대라는 걸 감안하면 자그마치 90배나 비싼 가격은 매우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로 인해 아직도 이 사건을 가격뻥튀기 방산비리로 기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해서 이는 방산비리가 아닙니다. 우선 90만 원이라는 가격은 납품가가 아닙니다. 이는 협상 단계에서 아직 가격이 확정되기 전 금액으로 실제 납품가는 60만 원 선이었는데요. 더군다나 영상 50도, 영하 32도에서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내구성 조건이 붙었습니다. 게다가 지금이야 USB가 아주 흔해졌지만 개발 당시인 2006년만 하더라도 소수의 연구기관에서나 쓰던 저장장치였습니다. 게다가 4GB라는 용량은 상당히 뛰어난 성능이었는데요. 2006년까지도 컴퓨터 자격증 실기시험에 3.5인치 플로피 디스크가 사용되었다는 걸 떠올리면 4GB USB가 얼마나 혁신적인 물건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요자가 군이라는 것도 문제였는데요. 구매 고객이 지극히 한정적이다 보니 해당 USB는 제작 수량이 기껏해야 1000개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오죽하면 금형을 만들어내는 것도 불가능해서 일일이 절삭 과정을 거쳐 제작했을 정도인데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단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나치게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결정적으로 해당 USB를 구매한 목적을 알게 되신다면 납득하실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해당 USB는 대한민국이 유사체계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하기 시작한 군용 장비인데요. 이는 데이터 전송을 위한 보조기억 장치일 뿐만 아니라 포병사격 지휘통제체계 통칭 BTCS의 사용자 인증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즉, USB 자체의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BTCS의 보안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저장 장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해병대 2사단 포병대대가 보유 중인 BTCS와 육군 BTCS 간 장비 보호불 일치로 육군의 정비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장비 가동 상태가 78%에 불과했는데요. 그러나 해당 USB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BTCS는 대한민국 전력에서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게 BTCS는 포전술 통제기, 전원 변환 장치, 통신 단자함, 운용 단자함으로 구성되어 포격에서 가장 중요한 사격 재원을 계산하는 장비입니다. 또한 USB에는 아군 부대의 화력 현황과 적 포병의 도상 재원 등을 포함하고 있어 BTCS의 사격 재원 산출을 돕습니다. 둘이 한 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대전의 포격은 야포의 성능이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과거 육안으로 적을 보고 이루어졌던 것과는 다르게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도 타격이 가능할 만큼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비행이 불가능한 복사포의 특성상 사거리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고려해야 할 외부 요인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일례로 보다 정확한 명중률을 얻기 위해서는 중력, 날씨, 습도, 장약온도, 포신온도뿐만 아니라 탄종마다 다른 포구 초속에도 수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해당 계산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기에는 인적, 시간적 낭비가 너무 극심하고 이에 따라 BTCS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BTCS는 혼자서도 구동이 가능하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축적 정보는 USB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시 USB를 회수하는 것만으로도
아군의 화력망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데요. 모든 전투가 그렇지만 특히 포병전에서는 아군의 배치 상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우리 군에서는 오로지 BTCS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장갑차까지 만들 정도인데요. 그것이 바로 K-77 사격지휘 장갑차입니다. 전장 6.9m, 전폭 3.25m, 전구 3.45m에 19.8톤의 무게를 지닌 K-77 사격지휘 장갑차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대한민국 포병전력의 두개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K-55의 자체를 일부 개량하여 사용한 덕분에 일반 자주포 수준의 방어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대당 가격이 약 10억 원에 불과하다는 게 상당한 장점입니다. 게다가 궤도형 장갑차인 만큼 포병 전력과 동시에 아무리 험한 전장이라도 누빌 수 있다는 게 큰 이점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양압장치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어 화생방 공격에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조동력 장치인 APU도 탑재되어 있어 외부 발전기를 이용하거나 시동을 걸지 않고도 BTCS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APU의 존재는 기도비닉을 유지해야 하는 야간작전 상황에서 특히 중요한 이점으로 작용하는데요. 이 정도면 사실 오버스펙이라는 표현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결국 우리 군이 옳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대공방어 체계로 인해 공격기의 활약이 상당히 제한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적 주요 시설에 대한 타격 방법이 사실상 포병 전력이 유일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포병의 핵심이 다름 아닌 기동력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대규모 전면전에서 포병의 기동력은 곧 생존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포병 운용의 핵심은 shoot and scoot, 즉 치고 빠지기인데요. 사거리가 워낙 긴 포병인 만큼 한자리에서 오래 머물며 아군을 지원해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이동해야 하는 부대가 포병입니다. 그 이유는 포물선을 그리며 비행하는 곡사포탄의 특징 때문입니다. 일정한 궤도로 비행하는 포탄의 특성상 낙탄 지점의 위치와 방향, 그리고 속도를 알 수 있으면 단순한 계산으로도 포격 원점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역 초토화 전략을 선택한 러시아군 포병이 대규모 포격을 퍼붓기 시작하면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포격이 시작되기 전에 자리를 이탈하는 것 말고는 대응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BTCS가 포병전의 핵심인 이유가 있습니다. 후방에서 아군을 지원해주고 적군과의 직접적인 조우를 회피해야 하는 포병의 특성상 진지이동도 함부로 할 수 없는데요. BTCS에 도식된 인접한 아군 부대의 위치와 표적의 위치가 포병에게는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BTCS는 수없이 많은 진지 변환을 거치면서도 포병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사격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격 제원표가 BTCS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스템의 차이로 인해 포병은 결국 전투의 승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킬체인 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맞물린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해주는 게 바로 포병의 컨트롤타워, 즉 포병지휘체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포병지휘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건데요. 그건 바로 2부에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